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사실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외부적인 공격과 방해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그 복음 전도의 무대에 팬으로 가득 찬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말로 안 되니까 돌과 칼로 위협을 가하는 그 적진 한 복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격을 받고 베레아로 피신을 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또 공격을 받고 아덴으로, 아덴에서는 고린도로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에 간신히 도착을 해서 그때 그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때 바울에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너희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감격스럽다. 너희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 것 같구나. 그런 의미이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근심만 안겨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칭찬과 격려로 다시 사역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주변의 그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 칭찬과 격려, 사랑의 섬김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 역사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